皆さんこんにちは、イッテルです。こんにちは、イッテルです。今、明洞に来てるんですけれども、明洞は日本の方々に韓国旅行一番有名なスペースなんですね。一番有名なスペースなんですけれども、明洞には日本の方、韓国の方、いろんな外国の方々が遊びに来てる有名なスペースですね。日本人、韓国人、みんな髪も黒いし、顔も似てるし、やっぱり似てるところがあると思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若干違うところもありますね。明洞の人は日本人をどうやって見分けるのか、どうやって分かるのか、それを皆さんと楽しく話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막창맛있어요드셔보세요사장님일본손님들도많이오나요지금은안오나요일본사람이제일안보는거예요일본사람이요지금은한국사는외국인만나와요근데일본손님들하고한국손님들보시면은아세요알죠 일본사람들은어떻게무슨아니이게이제자주보다보면아는데저도가끔필때는있는데거의한90분이상은맞아요어떻게뭐가이게이제특징이우선옷에서부터살짝차이가나요옷이옷이일본인들은살짝고무크라고그러니까예를들어서몸플레이를많이입는다든가그런특징이있죠한국사람은그러면딱보시면은한국사람이야원래우리나라사람이니까살짝보면그냥뭐지역은못맞춰도한국인이나는알죠한국인은돌아보다또올게요아예또오십시오한국인은뭐가있을까참고로일본인들은멍멍잘걸어요멍이쪽손에닭꼬치이쪽손에돼지꼬치사고먹고있으면또사먹는사람들그게중국인들이야우리명동에장사하는사람들은다알죠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자제리야키떡국소스내는거예요뭐발라돼요뭐발라떡꼬치가감사합니다네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네많이살죠네손님이많으면내가살게나이제가캐지도안해서요새요즘에그코로나때문에코로나때문에나이나이먹더라이렇게이렇게이런세상살게나이제막전화도요오고친구이다했지만은이나이먹더라나이런난리는처음봤어이게일본사람들도전에많이왔었대요그중에는일본사람이고중국사람이고많이왔지일본사람이딱보내댕길때는내가이걸먹어서50년동안을했는데첫번에댕길때는일본사람이댕기중국사람아예알아주도안했어왜냐면은시끄럽기만이요중국사람이요어일본사람하고보면은아세요한국사람하고알지일본사람어떻게알아일본사람일본말로하잖아말안해도、네、벌써다품알아어떻게알수있어요사람을품알아상대하기는일본사람이나서우리가장사속에서상대하기는일본사람이나서수월이요한국사람이요한국사람한국사람은우리한국사람이진짜맞고그런데내가이런꼴을당해서시작한며칠을지만개시를하는거요며칠을근데오늘은하늘도꿈으로보고서내가이렇게세상을뽑고올수가있냐고돈도복있는사람이돈벼락떨어지지우리같은놈안떨어진다고그냥친구기나전화연락온거예요흔히나이런난리나처음봤어그일본여자하고한국여자하고보면알수있어요그럼어떻게해요아니어떻게벌써바로알아뭐가틀려요사장님틀려요일본사람은어때요사장이틀린것이아니라、네、여호대인은모습도다틀려눈생김새이런게있어요 、네、 눈은뭐다똑같아눈이그냥 그렇지만허구댕기는옷입은것이나옷이나보면은대부분이알아요일본사람은그도저렇게숨기는맛이있고그런걸알아보지아빨리코로나끝나고언제끝날거라고끝나고세상이런세상어떻게살아나이제까딱굶어죽겠어일본사람들보시면은
좀 알 수 있으세요? 네, 티가 나요. 일본어를 쓰시고 네. 그 언급도 비주얼도 일본 사람은 조금 다르세요. 스타일부터 더 달라요. 스타일이요? 네. 뭐 악세사리를 조금 더 화려하고 메이크업도 좀 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한국 손님들 손님들은 거의 혼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 분들은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시니까 말을 하면서 티가 많이 나죠. 이번에 명동의 한국어제인이 이런 하나씩 聞いたんですけど 야. 分かりますね? 僕は本当に髪色も似てるし目色も似てるしそうなのでちょっと分かん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分かりますね。 전에는 일본 손님들 많이 왔었나요? 네. 한국 손님들하고 일본 손님들 오면은 알 수 있으세요? 네,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느낌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 느낌이 좀 무슨 있어요. 특징 같은 거 있잖아요. 말투나 네. 약간 그런 스타일적인 느낌이나 스타일이 어떤데요? 약간 그 우리나라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듯이 그 일본에서도 그해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고 이제 그런 게 들이 겹치다 보면 아 일본 분들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헤어스타일도 다르고요. 헤어스타일이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해보자. 그리고 그 들고 다니시는 뭐 약간 옷 스타일이나 브랜드들도 약간 유행하는 게 조금씩 다르죠. 손님들도 요즘 손님이 아예 자체가 좀 적죠? 네, 적어요. 누나 빨리 없어져. 누나 맛있겠어요? 네. 와, 완전 맛있겠다. 일단은 가게 들어오실 때 네. 인사를 하기 때문에 아... 바로 앞에서 그냥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죠? 명동에 한 3년 있다 보니까요 네. 옷 입는 것만 봐도 알아. 네, 패션이 틀려요. 패션. 아. 일본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아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일본 분들이 제일 화려하세요. 아. 화려한 걸로 따지면 아. 화려하신 분들 약간의 그 스타일적인 차이가 좀 있고 약간 얼굴도 약간 틀리다고 해야 되나? 화장이 틀리죠. 네. 그냥 수수하다고 해야 되나? 다 그냥 여자들 공통적인 트렌드 같아요. 그냥. 일본하고 한국 분들은 또 화장법에 대해서는 좀 약간 수수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일본 분들이 다 칸나리를 좀 많이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근데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일본 분들 아마 좀 매운 거 조금 조금 예. 그러고 몸에 좋은 거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몸에 좋고 조금 덜 맵고 이러니까 다 칸나리로 일본에서 엄청 인기가 많으셨어요. 삼계탕도 아니고? 삼계탕이요? 네. 삼계탕은 이제 아주 오래됐으니까 그 전부터 아니까 근데? 여기다가 찍어 네. 드시면 되고 너무 네. 맵다 싶으시면 육수 좀 넣어서 희석하시면 되고 이번 말에 한국어로 했더니 이런 하나씩 聞いたんですけど 역시 명동의 한국어는 分かりますね? 分かりますね? 僕は日本の僕に似てるかな? って思うこともあ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わかりますね。日本の方は、セリオンデーゴ、ジョーゴアゴ、ヤンドラゴ、こんなところがありますね。じゃあ、皆さん、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ショー。